새로운 사회 개혁론. 자, 뭐예요? 우리 지금 영조, 정조 해가지고 뭐예요? 탕평책 같은 거 하려고 그랬어. 이런 붕당들 너무 파 나눠가지고 나 동서남북인 따져가지고 지들끼리 하니까 힘들었어. 그죠? 의의는 왕권을 강화하려고 그랬던 거야. 신하들이 너무 셌잖아요. 그죠? 정치한 사회 안정하려고. 한계는 뭐예요? 영조랑 정조는 왕권이 셌었어. 어? 왕권이 셌었어. 앞에 왕들보다는. 그래서 붕당 간의 다툼을 일시적으로 억제를 했어요. 근데 정조가 죽은 다음에는 세력 간 균형이 깨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세도 정치가 출현합니다. 세도 정치는 정조가 22대죠. 그 23대, 24대, 25대. 네. 순조, 헌종, 철종 때가 세도 정치. 알았죠? 지금 이제 배울 거예요. 여기죠?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농촌 사회의 변화, 전후 복구 노력과 농업 기술의 발달, 정부의 개간장려, 수리 시설 복구, 농기구 비료 주는 법 개량. 지금 전쟁이 많이 돼가지고 어떻게 정부에서 개간을 장려해요. 그리고 수리 시설, 그죠? 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농사 지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농기구 비료 주는 법이 많이 개량됐어요. 모내기법이, 오, 이게 언젠데, 모내기법. 모판에 모를 미리 길러요. 논에 옮겨 심는 방법이 모내기법이에요. 모내기법 안 하면 어떻게? 여기다가 볍씨 뿌려야지, 논에다가. 그지? 그냥 슉슉 뿌려야지. 모내기법을 안 하고 슉슉 뿌리면 어떻게 돼? 더 많은 일손이 필요해요. 쌀 생산량도 모내기를 하면 증가해요. 증가해. 벼와 보리의 이모작도 가능해요. 이모작. 모내기를 하는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김매기의 노력이 줄어들어요. 또, 두곳 땅의 힘으로 하나의 모를 길러요. 모내기, 모 전문으로 하는, 모만 하는 논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서, 여기에 내가 밭이 이거에 10배가 있어, 10배가. 10배의 땅이 있는데, 10배가 아니라고, 40배라고 그러죠. 30배라고 하자. 어? 여기에다가 일찍 모내기를 해. 제일, 조선시대니까 제일 양지 바르고 따뜻해. 명당 자리가 있어. 완전히 비닐하우스 뺨치게 따뜻한 자리가 있어. 응? 바람도 안 불고. 여기를 일찌감치 물을 대. 벼는 물 속에서 자라는 거요. 그지? 뿌리가, 저기 뭐야, 땅에 박히고 물이 조금 있어야 돼. 그지? 맞아? 근데 그뭐 2월 달부터 여기 물다 될래봐. 물이 있냐? 물도 없어. 추워. 맞지? 여기서 모만 아주 야심차게 자라가지고 뽑아서 여기다가 다 옮겨 심어. 언제? 한 5월 달쯤에. 5월 달 넘어서. 맞지? 모내기 그때 하잖아. 맞죠? 근데 모는 심는 게 되게 빨라. 그리고 이거 여기다 다쫙 뿌려놓으면 여기 뭐 잡초가 더 빨리 자라겠어? 뭐가 더 빨리 자라겠어? 잡초가 훨씬 더 빨리 자랍니다. 웃긴 거는. 그래서 김매기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여기 좋은 땅을, 여긴 비료가 빵빵하게 좋겠지? 맞아? 집중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곳의 땅에, 여기 땅의 힘, 요기의 땅의 힘으로 뭐를 기른다는 거야. 좋지 않은 것은 속간에. 비리비리한 모는 버려버려. 어? 튼튼한 것만 심어. 싱싱하고 튼튼한 것으로 하니까 농사가 잘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잘 되지. 조선 후기예요. 조선 후기. 논농사에서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됐어요. 모내기법은 논의 잡초를 제거하는 일손도 덜어주고 쌀 생산량 증가에 기여했어요. 벼농사를 짓고 난 뒤에
그 땅에 보리를 심을 수 있으므로 1년에 동사를 그러니까 보리의 추수 시기가 이때야 이때 이거 바로 애매한 시기라고 이게 만약에 여기에다가 모내기가 안 했을 때는 이모작을 할 수가 없어. 보리를 추수를 하고 그 갈아엎고 물을 넣어야지 될거 아니야. 보리가 자라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지? 그래서 이모작이 안 되는데 모내기법 때문에 뭐가 됐다? 이모작이 됐다.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에요. 알았죠? 모내기법 때문에 노동력도 절감되고 쌀 생산량이 많이 되고 이모작이 됐다. 이거는 암기해서 써야 되는 거야. 알았죠? 농민층의 분화. 모내기법으로 경작지 면적이 증가됐어요. 한 사람이 넓은 토지를 농사 짓는 거를 광작이라고 그래요. 광작. 혼자서 지면은 딱 계산이 나와. 원래는 요거 10개 뺏기 못해. 근데 모내기법을 하면 15개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혼자서 할수 있는 게 계산이 나올 거 아니야. 사람당 여기는 아빠 혼자서 일해. 옆집은 애새끼들을 10명 낳았어. 애새끼들 10명이 일을 하네. 게다가 첫째 둘째 셋째는 다 남자야. 뭐 이래 그냥 덩치가. 응? 그러면은 이 집은 되게 많이 할거 아니야. 사람이 많아야지 더 많이 생산량이 많을 거 아니냐, 당연히. 그지? 모내기법 때문에 경작지도 늘어나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반드시 터지겠죠, 그죠? 상품작물 재배도 해요. 돈 되는 거. 상품작물이 뭐야? 돈 되는 작물이야, 갖다 팔으면. 짭짤하죠, 인삼? 담배 짭짤하죠? 목화? 짭짤하죠. 갖다 파는 거. 상품작물.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거 지가 처먹으려고 인삼 심어? 담배 다 필라고? 이거 빤스 난닝구 뭐 천만장 만들라고? 아니죠, 그죠? 농민층이 일부 농민이 뭐가 일부야 일부 다 그런 게 아니야. 일부 농민이 부농이 됐어요. 부자 농부가 됐어요. 그렇지만 대다수 농민은 어떻게 임노동자가 됐어요. 임대하는 노동자. 지 땅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땅값을 줘야 될거 아니야. 그지? 뭐가 남아? 그지? 불쌍하죠. 상업의 발달.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돈좀 만지겠지? 돈좀 만지겠지? 그돈 만진 걸로 뭐 하겠어? 시장 가서 좋은 거 사야지, 좋은 물건 사고, 맛있는 거 사, 이런 거 사야지. 그지? 이런 거 사야지. 맞잖아.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게 돼요. 대동법 실시 등으로 발달했어요. 상업은. 자료 2번 한번 볼까요? 조선 후기에 대동법의 실시로 등장한 공인이. 왕실과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대량으로 구입하면서 상업활동을 주도했어요, 이 사람들이. 또한 전국 각지의 장시에서, 그죠, 시장 같은데요. 사상들이, 그지, 뭐요? 활발하게 활동을 했어요. 의주의 만상은 청나라. 동네, 부산이에요, 부산. 부산 동네의 내상은 일본과 무역을 했어요. 외관이라 그래요. 대상인으로 성장을 했어요. 개성의 송상은 국내 상업은 물론 청나라, 일본과도 중개 무역에 참가했어요. 개성의 송상이.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기업이 생긴 거예요. 대기업이 생긴 거예요. 응? 전문 게임이 안 되지. 공인의 등장. 대동법 실시로 했어요. 왕실과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대량으로 구입해요. 상업활동을 주도해. 대량 구매랑 이렇게 하나씩 사는 거랑 같나? 그지? 막 완전 독점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돈이 있는 대로 다 사는 거야. 그 시장에 있는 걸 싹쓸이하는 거지 한마디로. 그리고 비싸게 팔고 이런 걸 했겠지.
대종법이 뭐였어? 박납. 농민이 납부해야 하는 곡물을 아전 상인이 대신 납부해주고 챙긴 게 박납이야.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쌀, 이따만큼, 옷, 이름감 이런 걸로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차례 읽어볼까요? 박납 폐단이 심해지자 집집마다 토산물을 거두던 공납을 결수를 기준으로 뭐예요? 이런 걸로 징수하는 거야. 근데 나라에서는 뭐예요? 쌀만 먹냐, 왕궁에서? 맞지? 지금 결론은 대동법은 이런 걸로만 걷는다라는 거 아니야. 쌀, 옷감, 동전. 맞아요? 맞죠? 그러면 공인이 뭐 하는 거야? 관청에서는 활이 필요해, 화살하고. 어? 납품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그 사람이 공인이야. 알았지? 그죠? 얘는 장사를 많이 하는 거잖아. 아무리 그래도 마진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장사를 상업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하게 된 거야. 공인 때문에. 알았죠? 공인 때문에. 알았죠? 장시의 발달. 전국적으로 장시가 발달합니다. 장시의 수가 증가하고요. 보부상 활동도 활발해져요. 보부상은 뭐야? 보병할 때그 보호 같은 거네요. 보상하고 보찜 장수 보상, 등짐 장수 부상. 그놈이 그놈이지. 그죠? 맞아요? 이들은 5일마다 열리는 장시를 돌아다니면서 물품을 판매했어요. 전국적인 유통망을 형성하는데 기여를 했대요. 장사를 아주 전국 유통망을, 그지? 옥션처럼, 그지? 체계적으로 갖췄어요. 누가? 보부상. 그지? 보부상이. 대상인의 성장. 시전상인의 특권 폐지로 저번 시간에 봤죠? 금난정권 들었잖아요. 그죠? 시전상인이, 그지? 난전, 허가받지 않은 상인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금난정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누가 가졌었어? 시전상인이. 그죠? 시전상인의 특권 폐지로 금난정권이라고 그랬어요. 자유로운 상업 활동이 가능해졌어요. 대규모 자본을 소유한 사상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겠어? 예를 들면 송상만상 경강상인처럼 아까 옆에 있던 그지? 사상이라고 그래. 알았죠? 대무역, 청, 일본 교류가 활발했어요. 국경지대에서 많이 확대됐어요. 계시랑 후시가 있어요. 계시랑 후시가 뭐야? 계시는 공식적인 무역이에요. 공식적인 무역. 후시는 뭐예요? 사무역이에요. 그냥 내가 가서 파는 거야. 아, 이게 돈될것 같아. 그래서, 그지? 마차, 한 마차, 그지? 응? 소 달구지에다가, 그지? 한소 달구지 두 대로 장사하는 거야. 내전 재산 걸고. 그런 건 후시. 알았죠? 공식적인 무역은 계시. 후시, 계시, 후시가 있었다. 상평통보라고, 그 상평통보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 맞죠? 오른쪽에서 왼쪽, 위에서 아래로 읽는 거죠? 이상하게 읽으면 안 되죠? 그게 사용이 증가됐어요. 물건의 거래인 세금과 지대를 동전, 이런 걸 사용했어요. 물건값, 세금도 이거, 지대, 땅값이겠지? 그지? 땅세지? 맞아요? 토지 사용의 대가로 지주에게 지급하는 게 지대야. 돈, 이나 물건도 돼. 논농사짐은 주로 뭐로 주겠어? 쌀로 주겠지? 맞아? 쌀로 줘요. 그건 아직도 그래. 수공업의 발달. 관영 수공업. 나라에서 운영하는 수공업이 관영이죠. 그죠? 관에서 운영하는 수공업이에요. 민영 수공업이 발달합니다. 장인들이 자유롭게 물건을 만들어 판매합니다. 나라에서 하면 무조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라에서 하는 건 무조건 안 돼. 왜 공무원들이 썩었어? 효율이 안 나. 돈만 챙기려고 그러고 편안하려고 그래서. 근데 민영은 죽기 살기로 합니다. 내가 내 이름 걸고선, 그지?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야지만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부자가 되기 때문에 머리 많이 써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광업의 발달. 수공업 발달로 광물의 수요가 증가하겠죠? 수공업 할때 광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광산 개발이 활발해집니다. 정부는 민간인에게 광산 채굴을 허용하고 대신 꼭 뭐를 해? 세금을 거둬요. 나라에서 하는 짓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잘 보면. 자, 부역은 뭐야? 원래 나라에서 독점했었나 보네. 그지? 옛날에는 그거 있었다며 관노, 그지? 노비들, 그지? 투입, 케와 이러면 걔네들이 열심히 하겠어? 네가 노비야. 네가 틈 죽기 살기로 그땅 캐겠냐? 근데 야이 탄광 네 거야. 네 캐와 이러면 이 새끼 잠도 안 자고 캐요. 그죠? 맞죠? 무염을 무릅쓰고 그지? 그냥 막 캐겠지? 안 돼. 아무튼 나라에서 하는 건 무조건 안 돼. 그죠? 신분제의 동요. 양반층의 분화. 권력을 장악한 소수 양반이 있고요. 양반이긴 양반인데 돈이 없어. 그리고 벼슬도 없어. 그지? 잔반이라고 그래요. 양반의 수가 증가합니다. 양반의 수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사회적 권위가 있어, 없어? 없지. 돈이 최고지, 그지? 돈이 최고지. 얘는 평민인데 돈이 졸라 많아. 수십억 있어, 수백억 있어. 이 양반인데 거지 새끼야, 완전히. 간만 쓰고 다녀. 돈이 하나도 없어. 그죠? 무슨 권위가 있겠니? 그지? 권위가 없지. 중인 볼게요. 서얼 볼게요. 문과 응시 자격, 중요 관직에 지출하지 못하고 못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를 요구합니다. 서얼 저번에 영조 때 나왔어, 정조 때 나왔어. 정조가 서얼을 갖다가 어디다 썼어요? 규장각 등용을 했어요. 알았지? 원래 우리나라 되게 그랬잖아요. 서울 서자 서자 들어봤잖아. 홍길동, 그지? 맞죠? 어디서 온 거야? 레알 뻘짓 블로그? 서자와 얼자를 합친 말이야? 첩 사이에 태어난 서자는 그래도 평민, 그지? 양반, 아빠랑 그지? 평민인데, 얼자는 양반하고 천민, 그지? 노비, 그지? 첩은 부인의 지위가 없어. 법제적으로는 일부 일처제 국가였어. 얼자의 경우는 천민이 돼. 서울. 그래도 평민하고 천민은 틀리구나. 그치? 그치? 서자, 얼자?
얘는 그래도 좀 낫네. 홍길동은 할만해. 이제 일단은 모르겠네. 아무튼 누가 정조예요, 정조예. 문과도 좀 보게 해달라고 그죠? 요구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규정도 폐지해달라고 요구했어요. 그지? 요구만 한 거야. 알았지? 요구만 한 거야. 중인이야, 서울. 응? 알았지? 중인에 있다. 기술직 중인. 전문적인 능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신분 상승을 추구했어요. 창민은 납속책하고 공명첩을 이용해서 신분 상승, 족보, 호적 위조로 양반 행세를 합니다. 상민의 수가 감소합니다. 납속책.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배웠던 거요.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거나 흉년 또는 기근이 들었을 때 백성을 구제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곡물을 받고 돈을 받고 뭐를 주는 거예요? 벼슬을 줘요. 그래도 백성을 구제할 재원을 확보하려고 한 거네. 그지? 맞아요? 공명첩은 그냥 재정 보충 위해서 바른 건데요. 이름이 적히지 않는 백지 관직 임명장이에요. 그죠? 맞아요? 이름 쓰면 돼. 거래가 됐겠지? 그죠? 거래가 됐겠지. 납속, 군공, 정부의 노비 종료법 실시로 공노비가 해방됩니다. 납속, 군공, 정부의 노비 종료법. 어머니가 노비인 경우에만 그 자식이 노비가 되도록 한 신분 규정이에요. 아빠가 노비면은 아버지가 노비고 어머니가 양반일 수가 있나?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지 임마. 왜 따져? 그지? 자. 그 다음에 군역 대상자 확보 목적이에요. 왜? 왜 공노비를 왜 해방해? 노비는 군역을 지나? 안 지죠? 맞아요? 저렇게 해놓으면 군역을 해야 되죠? 신분 상승합니다. 도망하여서도 신분에서 벗어나겠지. 노비라고 써있냐 얼굴에? 노비. 그지? 밤에 주인만인 댁 가가지고 재산을 쌍가락지, 은가락지, 금떼기에서 다 훔쳐갖고 도망가. 까지 가서 한국을 안 봤나요? 아니, 폐물만 갖고 가. 그거 굳이 뭐 죽이고 이러면은 무섭잖아. 그런 거 말고. 도망가. 멀리. 그지? 가다가 좋은 옷 사입고, 그지? 뭐, 양반까지 할 필요 있어. 한이 정도 하면 되지. 그지? 너무 튈 필요 없어. 그지? 중인하고선 노비 몇명 데려다 살면 되지. 그지? 맞죠? 노비도 필요 없어. 상민들 돈 주고 그냥 일당 돈 주면 되지. 그지? 맞잖아요? 그죠? 다 상민들도 다 자, 한양 주고 한양 어놓치 일해 주세요. 이러면 일할 사람이 많았을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살면 되지 뭐. 노비의 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원장님이 옛날에 보여줬죠? 왜 노비야? 그렇게 도망가기가 쉬운 세상이 아니었을까? 노비 헌터가 있었대, 옛날에. 왜 없었겠어? 야, 네가 노비야. 네안 도망가겠냐? 생각을 해봐. 100이면 100다 도망가지. 왜못 도망갔을까, 그 당시에? 노비 헌터가 있는 거야. 전문가들이 있어.
도저히 못 도망가. 못 도망가. 야, 그냥 막 돌아다니는데 도망갈 기회가 없어? 도망가지. 가족이 떼로 도망가도 안 잡히지. 그지? 너 우리들의 상식이면. 근데 그 상식이 안 통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생각을 해봐. 지금 시대에 노비가 있다라고 쳐봐. 이런 놈 개밥만 주면 되고, 그지? 나는 놀아도 얘가 일하면 나는 먹고 사는 거 아니야. 그지? 값어치가 얼마의 값어치가 있을까? 모르긴 몰라도 어마어마할 것 같아. 그 값어치를 생각을 해봐. 얘 하나 있으면 어마어마해. 게다가 새끼까지 나네? 걔도 팔수 있잖아. 그치? 노비 팔수 있잖아. 그 전문 농장을 줘도 되겠다, 야. 안 그래? 맞잖아. 이 인신매매인데. 그치? 완전히, 그치? 합법화 된 거고. 쫙 자라죠. 어마어마하다고, 이게, 스케일이. 옛날 양반들이 다 이렇게 돈 벌었을 것 같아. 모르긴 몰라도 요즘 시대로 하면 아파트 한채 값보다 비쌀 것 같아. 더 편하거든. 생각해봐. 내 월세로 이렇게 후진집에서 살고 일은 이 새끼가 다 해주는데? 그지? 맞죠? 좋지. 짭짤하지. 정말 짭짤한 거야. 자, 실학 볼게요. 성리학이 현실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17, 18세기 조선에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 폐해가, 야, 전쟁도 나고 그랬는데, 나라에 효도하고 임금한테 충성했는데, 쥐뿔 뭐 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지? 뭐 어쩌라고. 먹고 사는데 도움이 안 돼요. 맞아? 일부 학자들이 성리학을 비판합니다. 실용적인 거. 실증적인 방법으로 학문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현실적인 개혁론을 제기합니다. 실학은 고증학과 서양과학 기술의 영향을 받았어요. 고증학이란 뭐냐? 청을 통해서 들어온 유학의 한 갈래요. 유학의 한 종류인데요. 문헌의 고증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 방법을 되게 강조했어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 방법. 증명해내는 거야. 응? 알겠죠? 그런 연구 방법을 강조했어요. 고증학이라는 게. 어딨냐? 어디에다 말했지? 농업중심론의 개혁론. 유형원, 이익, 정약용 등이 토지제도의 개혁을 주장했어요. 토지제도는 잘 바뀌나?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나라 이름이 바뀌어야 돼. 왕조가 바뀌어야 돼. 뭔 말인지 알지? 적어도. 그 정도 아니면 토지개혁은 일어날 수가 없어. 왜? 사람들이 욕심이 많거든. 호시 니 부자니까? 얘는 그지 새끼들이 많아. 야, 불공평하잖아. 논해 가져야지. 이러면 이 새끼가 참도 죽겠다. 그런가요? 얘가 죽지 않는 이상은 그게 안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죠?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 볼게요. 북학파라고 그래요. 상공업 중심 개혁론자들을 북학파라고 그래요. 그죠?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적극 수용한 것을 주장했대요. 박지원, 박재강, 유수원, 홍대영. 상공업 진흥, 기술혁신, 부국강병, 요딴 거를 주장한 게 뭐야? 박지원은 양반전, 허생전을 저술했어요. 양반제도를 풍자한 거야. 맞아요? 박재가의 북학의, 그죠? 뭐이 정도. 실학의 의의, 실용적, 개혁적, 근대적, 근대지향적 성격의 학문이다. 북학파의 실학사상이 19세기 개화사상에 영향을 주었다. 한계는
실학자들 중 정권에서 밀려난 사람이 많아서 개혁안이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라는 것. 그렇죠. 이렇게 보고.